자, 이번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로사회에서 벗어나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죠. 네. 하지만 정부가 지금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혼선도 큰 상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도입이 됐습니다만 삶의 질이 그대로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나만의 시간이 생겨서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빅데이터 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의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아직 한 달 남짓한 시간이기 때문에 뭐 아직 안착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상에서 보여지는 신호만 갖고 분석을 했을 때 5월, 6월, 7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요. 일단 좋아지고 있다. 긍정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뭐 데이터상에 보여지는 긍정 반응은 5월에 49.3%에서 6월에는 51.1%, 네. 그리고 7월에는 58.6%로 일단 7월 한 달 동안의 긍정 감성이 기존 달보다는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세대별로라든지 아니면 직업별로 어떤 특성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빅데이터가 갖고 있던 단점 중에 하나가 네. 세대와 지역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입소스 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었는데 이 52시간 근로시행제를 맞아 만 19세에서 64세까지 전국의 1,171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그 여론을 물어봤는데요. 네. 일단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긍정 반응이 부정 반응의 2배 수준이다. 2배다. 네, 그렇게 형성이 됐고요. 일단 뭐 평가 유보에 대한 응답도 많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여론이 50%, 부정적인 여론이 25%다라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와 있고요. 뭐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또 직업군으로 봤을 때 화이트 칼라가 일단 블루 칼라보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이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이 블루 컬러에 대한 부정 감성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나라는 걸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보면 좋게 생각한다는 여론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빅데이터상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디테일을 좀 들어가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데이터를 좀 펼쳐보면요. 네. 시행 전에는 경제나 사회 그리고 이 환경 같은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던 반면에 네. 시행 후에는 가사나 육아, 조직 개편 등 실제 그 체감이 되는 또 변화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독박 육아에 대한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든지 또 부모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저녁이 있는 삶, 또 회사에서는 성과 그리고 대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어쨌든 휴식 시간이 늘어나 소비는 늘었으나 또 임금이 줄어서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으로는 긍정 감성이 높지만 부정 감성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시행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변화상을 이렇게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포함한 그 12개 항목으로 물어봤는데요. 어쨌든 이 구분해 보면 개인적으로 여가 시간이 증가할 경우에 곧바로 활용이 가능하거나 직결되는 휴식이나 운동, 여가 취미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1,171명의 응답자 중에 267명이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받는 직장인이라고 해당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분들의 긍정적인 그 답변이 전반적인 이번 시행에 있어서의 그 높은 그런 긍정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긍정, 부정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또 우려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빅데이터 상에서 어떻게 나타납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이 개인 시간을 증가시키고 야근 분화를 개선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됐고요. 야근이 개선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예를 들어서 회의시간 단축 같은 또 회식 같은 경우를 이제 안 한다거나 좀 줄이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변화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은 기대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9시 출근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소득 감소와 이에 네. 따른 그 추가 근로 문제로 집중되면서 일자리의 그 불안정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변화가 결국 일자리 증대가 아닌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여전히 인건비 부담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지면서 비정규직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확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부분 조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조사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일반적인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과로 사회였구나. 장시간 노동의 근로에 지쳐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소득 감소라고 하는 직접적인 타격을 예상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었다. 예전에 뭐 약간의 세금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뭐 소득공제, 뭐 국민연금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여론이 한동안 강경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처럼 개인적인 손해를 약간 보더라도 내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떤 삶의 질이 개선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단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또 이런 또 편법적인 근로를 시행하는 곳, 또 소득 감소에 직격탄을 맞는 이런 계층들에 대한 다양한 후속 대책들이 제대로 마련이 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니즈들이 분명히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면서 앞으로 그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단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앞서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제 보여주는 거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가장 1위가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커졌다.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주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답변이 한 43.3%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휴식이나 오락, 그리고 건강이나 운동, 그리고 자기개발이나 학습, 그리고 취미나 동호회 활동, 레저나 문화 활동으로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혼자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은 지금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 자기 개발이나 건강이나 운동 쪽으로 또 많이 이 중심이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가족과 유리가 되거나 해체된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었다라는 걸 이번에 주 52시간 제도가 한 달 시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보여지고 네.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부분 52시간 도입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최재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